쪽 오시고요. 예. 조금 둘러보면서. 예. 자, 다 오시면 예. 그때 이제. 자. 자, 여러분. 자, 지금 여기 정면에 보이시는 게 이게 양화당이라는 건데. 양화당. 양화당. 이게 뭐냐? 네, 그 내전의 고조 침전. 고조 침전으로도 쓰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접대용 침전으로도 쓰였던 거. 아, 손님들 왔을 때. 네, 그렇죠. 자, 근데 네. 다른 전각은 뭐 이러면 뒤에가 전자로 끝났어요. 네. 근데 여기는 뒤에가 당자로 끝나지요. 어, 그렇죠. 예. 자. 어, 환경전. 환경전. 어, 문정전. 문정전. 아까 저기. 뭐 예. 경춘전. 전. 그렇지. 어, 무등전. 아니, 무등전은 아닌가? 그럼. 이게 뭐냐면, 네. 이 궁궐의 건축물들은 네. 건축물에 따라서 이렇게 격이 나뉩니다. 아, 격! 아, 격. 나처럼 이렇게 격. 격. 격이 그냥 격. 뭐 잘못 먹었어? 격. 자, 그 격이 아니라, 자. 전당 합각 재헌 루정이라. 그렇지. 전당합각재헌루정 이렇게 이게 순서인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그렇지, 좋은 거. 좋은 거. 안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게 격이 다르다 해서 이 순서입니다. 아, 자, 격. 뒤에 당이니까 네. 이제 한 단계 낮은 건축물이다 이걸 뜻하는 거지요. 예, 아, 전당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어. 자, 저. 여기 지금 저기 저 뭐야? 뭐 저기 집복헌, 집복헌, 집복헌. 저기 이름이 뭐, 예, 집복헌인데, 예. 저긴 뭐 하는 데냐? 예. 옛날 그 후궁들의 처소이기도 했고요. 아, 후궁들의 처소. 저기가 예. 영조 임금의 아들이자 세손의 아버지신 사도세자께서 저기서 태어나셨어요. 아, 저기구나. 자, 저기도 헌이니까. 예. 아까 전에 전당합각재헌루정 아, 그렇구나. 우리 이제 슬슬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우리 명정전으로 가 보시죠. 네, 가시지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이 길로 가겠습니다. 저희들을 따라오세요.